한국 직업 방송과 연합뉴스 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 플러스입니다. 네, 정부의 조선 해운 분야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면서 정치권 내 논란도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구조조정 계획에 대한 여야 접근법은 사뭇 달랐습니다. 정영빈 기자입니다. 당정이 국회에서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을 평가, 논의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정부가 한국은행 발권력을 동원해 12조 원을 투입, 조선 해운업을 살리기로 한 데 대해 재발 방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다만 대규모 실업 사태 등 부작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데 더 무게를 뒀습니다. 군함 등 공공선박 일감을 늘려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후폭풍을 최소화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구조조정을 경험하셨던 분들 얘기가 구조조정의 조건 두 개가 하나가 타이밍이 적시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원 마련은 5조 필요하면 5조 5천 정도를 해야 되지.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구조조정 대책은 기업 부실의 책임 소재 등이 드러나지 않은 깜깜이 대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비공개 경제 현안 회의인 서별관 회의에서 대우조선 지원이 결정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청문회 추진 입장을 밝혔습니다. 엄청난 천문학적 액수의 공적 재원이 들어가는 이 사안이 어디로부터 어떻게 시작됐고 왜 제때 정책적 대처를 못했는지 또 어떤 간치금융적 이 정책 수단들이 동원되었는지 등에 대해서 국민의당도 구조조정 특위 구성을 제안하고 부실 책임자 처벌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눈물만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있을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정부와 관계자들의 처벌을 꼭 요구하겠다는 것도 약속드립니다. 정부 구조조정 대책이 정치권의 뜨거운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정영빈입니다. 전면적인 조선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 3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0.8% 급증했습니다. 또 제조업 부분의 취업자 증가율은 0.7%에 그쳐 전체 취업자 증가율인 2.9%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조조정과 수출 부진 등으로 제조업 전반의 고용 상황이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망사고를 계기로 경찰이 메피아 비리 등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메트로와 은성 PSD는 물론 지난해 강남역 사고 정비업체까지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세롱 기자입니다. 경찰이 서울메트로와 정비업체 은성 PSD, 지난해 강남역 사고 직원이 소속된 유진메트로컴 등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등은 서울방배동 서울메트로 본사 등 10곳에 경찰 100여 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달 28일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19살 김모 군이 전동차에 치여 숨진 지 보름. 그리고 이번 사고에 대한 전담 수사팀이 편성된 지 8일 만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드러난 서울메트로와 하청업체 간 부적절한 유착관계, 즉 메피아로 인한 구조적 문제점을 파헤칠 계획입니다. 은성 PSD는 5년 전 설립될 당시 임직원 125명 중 90명, 현대표와 임원 등이 모두 서울메트로 출신, 메피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런 인적 구조가 특혜성 용역계약 체결과 업무 관리 감독 소홀, 비정규직에 대한 혹사 등으로 이어졌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은성 PSD 직원들의 작업일지 조작에 임원이 관여했는지, 안전관리와 감독 책임은 없는지 등도 규명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이들 메피아에 의한 특혜계약, 사업비 지급 등 짬짬이성 부정거래와 부실 경영 의혹을 집중 수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신세롬입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상향 조정에 각 업계는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습니다. 대기업은 쌍수를 들어 환영한 반면 중소기업들은 골목 상권 침해를 우려하면서 유감을 표했습니다. 당국의 결정이 최선책이었을까요? 남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 완화에 대해 대기업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전국경제연합 정경련은 진일보한 조치라는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재계는 투자가 활성화하고 기업 간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기업 집단 지정에서 벗어나게 된 기업들은 규제 부담을 덜면서 신산업 추진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 70여 가지의 규제가 새로 생기면서 이걸 해도 되나 하면 안 되나 이런 것들 고민하는 시간, 그런 데서 조금 벗어나게 됐으니까 일에만 집중을 해서 좀 추진을 할 수 있게 된 점이 저희한테는 가장 큰 성과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중소기업계는 상반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규제에서 벗어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경쟁하게 되면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표했습니다. 2008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상향 조정했을 당시의 상황이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입니다. 뭐 이번에는 그 전체 대기업 집단의 절반이 넘는 것들이 다 풀려버리니까 예상되는 문제가 더 확대가 되는 거 아니겠냐.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대기업 집단 지정 제도 보완에 대한 목소리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남현호입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부러워할 만한 해외 소식입니다. 일본의 세계적인 자동차 메이커 도요타가 파격적인 재택근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일주일에 단 2시간만 회사에서 근무한다고 하는데요. 일본 사회 전체에 미칠 효과가 주목됩니다. 도쿄에서 조준형 특파원입니다. 9일자 니혼 게이자의 신문에 따르면 도요타는 일주일에 2시간만 회사로 출근하고 나머지 시간은 집에서 일하는 새로운 재택근무 시스템을 8월부터 도입합니다. 인사, 격리, 영업, 개발 등에 종사하는 본사 직원 중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 적용 대상입니다. 전체 본사 직원의 20% 가까운 13,000명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 업무가 많은 사무직은 집에서 대부분 근무하고 외근을 주로 하는 영업 담당자는 귀사할 필요 없이 귀가 후 이메일로 보고합니다.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목적은 남성의 육아와 여성의 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결국 일본의 국가적 숙제인 저출산 문제 대책과도 연결됩니다. 그러나 예상되는 문제도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첨단 기술의 무한 경쟁 무대인 자동차 업계에서 재택근무자가 늘면 그만큼 기술 관련 정보 유출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원들이 느낄 불만도 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의 혁신적인 조치에 일본 네티즌들은 기대감을 보였습니다. 트위터에는 도요타가 일본 기업의 오래된 체질을 바꾸면 좋겠다. 점점 이런 방식이 확산해 과로사를 낳는 일본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기를 바란다는 등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도쿄에서 연합뉴스 조준영입니다. 고수익 알바라는 유혹에 빠져서 고등학생 신분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10대 6명이 구속됐습니다. 용돈을 구하기 위해 범행을 한 이들은 일주일 동안 약 1억 5천만 원을 편취했고 일당 50만 원 안팎을 받았습니다. 박상돈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한 커피숍. 많은 사람이 모인 공간에서 한 여성이 남성에게 2,300여만 원을 건넵니다. 지난 1일 종각에서도 6,200만 원을 건네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들이 명의도용 사건에 연루된 계좌의 돈을 안전하게 보관해주겠다고 접근해 현금을 뜯어낸 겁니다. 송파경찰서 팀장이라고 소개를 하고 제가 거기에 아마 말려 들은 것 같아요. 현금을 달라고 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지난달 27일부터 일주일간 서울과 수원, 횡성 등지에서 이 같은 수법으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벌인 10대 6명이 구속됐습니다. 편취한 금액은 모두 1억 5천만 원. 생활비와 용돈 마련을 위해 단기간에 고액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등교도 하지 않고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중국 메신저로 총책의 지시를 받고 범행 후 대화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가 하면 검거됐을 때 진술하는 요령까지 미리 터득했습니다. 피해자들로부터 뜯어낸 돈은 50만 원 안팎의 일당을 뺀 뒤 대포 통장으로 송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높은 형량이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민사소송 등으로 피해 금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므로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달아난 공범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돈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여러 차례 제자들을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서울의 한 사립대 교수 A씨가 징계가 잘못됐다며 학교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학교는 진상조사를 벌인 뒤 수업 뒤풀이에서 제자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A씨를 해임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법정에선 교수 임용에 떨어진 제자의 모함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심하게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여러 학생들의 진술 등을 근거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부가 노사정 대타협 파기 선언을 한 한국노총에 올해 예산 지원을 한 푼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 노사관계 교육, 산업재해 예방 교육 등을 하는 사업과 관련해 매년 30억 원가량의 예산을 지원받아왔으나 최근 고용부로부터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노사정 대타협을 파기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계속하는 한노총을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의 노동단체인 한국노총이 예산을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함에 따라 경색된 올해의 노정 관계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퇴근 후 마시는 한 잔의 맥주 맛을 알아야 진정한 직장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맥주 소비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국내 맥주 시장에서는 수입 맥주와 작은 규모의 양조장에서 만들어내는 수제 맥주의 인기가 높은데요.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기존 맥주 업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한 백화점에서 진행한 크래프트 비어. 수제 맥주 행사입니다. 소규모 양조장에서 만든 맥주를 통칭하는 수제 맥주는 최근 들어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수제 맥주 같은 경우는 뭐 종류도 굉장히 다양하고 종류에 따라서 맛도 다양하게 있으니까 맛 깊이 자체도 또 다르고 다른 맛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맛있죠. 예, 확실히 예, 우리나라 그냥 계속 똑같은 맥주보다는 훨씬 나아서 즐겨 마시고 있습니다. 수제 맥주 열풍과 함께 수입 맥주 판매 또한 무서운 기세로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맥주 수입량은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은 17만 900여 톤. 1년 전에 비해 4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한 대형마트에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체 맥주 매출에서 수입 맥주 비중이 43%까지 올라가는 등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시장 분위기에 최근 가격 인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국내 맥주 업계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2012년 여름 가격 인상 이후 4년 동안 원재료 가격이 상승한 데다 다음 주부터는 빈병 수수료까지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이 누적됐다는 입장이지만 가격을 올릴 경우 비난 여론과 함께 수입 수제 맥주와의 가격 경쟁력에서 밀릴 우려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물가 관리 지정 품목인 맥주값 인상에 대한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의 입장도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져 국내 맥주 업계의 고민은 더 깊어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올 3월 청년 실업률이 11.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국내 신규 취업자 증가폭은 33만 7천 개로 2010년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연일 들려오는 나쁜 소식, 그렇다고 낙담만 하고 있을 순 없겠죠? 아는 만큼 보입니다. 매주 금요일 알짜배기 직업 정보를 알려드리는 핫키워드 시간, 강설이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고 들어보지 못했던 고급
상급 정보만 모아서 준비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 실업률이 최악을 찍은 가운데 국가 9급 지방직 공무원 지원은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올해 지원자가 약 21만 3천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무엇보다 안정적이라는 메리트 덕분일까요? 공무원 시험이 대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공무원 못지않은 조건에 공무원보다는 되기 쉬운 히든 공무원을 찾아랍니다. 네, 잠깐 들었는데도 귀가 솔깃합니다. 공무원과 비슷한 조건에 공무원보다 되기 쉬운 오늘의 핫 키워드 직업, 도대체 뭔가요? 네, 지금 화면으로 보이는 분들이 그 주인공입니다. 눈을 가리고도 평균 타자 속도 1000은 기본이고요. 이 단 한 글자도 놓치지 않는 집중력까지 마치 음성인식 센서가 문자로 변환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알파고도 따라올 수 없는 타자 속도와 정확성. 바로 오늘의 핫키워드는 속기사입니다. 네, 강설희 아나운서가 야심차게 찾은 오늘의 히든 공무원, 바로 속기사였군요. 네, 그렇다면 정확히 속기사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네, 속기사는 기호나 속기 장비를 사용해서 회의나 좌담회, 강연, 재판, 방송 등의 시작에서 끝까지 모든 의사에 대한 발언을 기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과거에 사관이나 서기가 있었다면 현대에서는 속기사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속기사라고 하면 무조건 빨리 입력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지만 더 정확히 말하자면 속기사는 신속 정확한 기록을 작성해서 정보화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무조건 자판만 치는 게 아니라요. 속기 장비의 다양한 기능으로 매우 빠른 말이나 여러 사람의 대화를 바로바로 기록하는 게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그렇군요. 네, 저는요, 지난 2월에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때 국회에서 밤새도록 쉼 없이 속기를 하던 분들 생각이 나는데요. 이런 속기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 중 한글 속기라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응시 자격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누구나 응시가 가능하고요. 또 한글 속기 시험은 필기 시험이 없이 실기 시험만으로 이뤄지는 게 또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오직 실기만으로 자격 시험의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한글 속기 자격증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론적인 공부보다는 속기 키보드를 이용한 실기 위주의 자격증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자격시험 정보도 자세히 알려주세요. 자격증 준비 기간 얼마나 걸리나요? 네, 시험은 1년에 두 번, 4월과 9월에 치러지는데요. 실기 위주의 공부다 보니 준비 시간에는 개인차가 상당히 심하다고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최소 6개월부터 1년을 넘게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시험 방식은 난이도에 따라서 1, 2, 3급으로 분류돼 있고요. 한 급수당 두 과목의 시험을 보기도 합니다. 연설체와 논설체 순으로 각각 5분 동안 방송되는 아나운서 선수의 낭독을 듣고 전용 키보드에 기록하는 방식으로 정확도가 90% 이상일 때 합격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공무원과 비슷하지만 공무원 시험보다 쉬운 직업 소개해 주시기로 한 거잖아요. 그럼 속기 자격증만 취득하면 누구나 속기사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참 좋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속기사가 취업할 수 있는 분야는 정말로 다양합니다. 그중에서 속기 공무원 분야는 청와대, 국회, 지방의회, 법원, 검찰, 정부부처, 각급 위원회, 교육청 등 다양한 곳에 취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속기 자격증에 있는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이라도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는 게 이 속기 공무원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요. 실제로 2015년 일반 공무원 경쟁률이 258대 1이었고 교육행정직 경쟁률이 734대 1이었던 반면에 속기 공무원 경쟁률은 지방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평균적으로 10대 1 정도였다고 하네요. 네, 정말 일반 공무원이랑 차이가 어마어마한데요. 히든 공무원이라고 말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속기 공무원 되는 법도 알려주세요. 속기사 공무원에 응시하기 위해서는요, 18세 이상, 속기사 자격증 3급 이상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단 검찰 속기 공무원은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필기시험이 없다는 게 속기사 시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국회와 지방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오직 서류 전형과 면접만으로 선발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이것 또한 속기사 자격증의 위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필기 시험을 치르는 속기 공무원의 채용 과정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일반 공무원 시험 전형인 9급 공무원 시험을 보는 곳은 국회와 지방의회 이 두 곳인데요. 이 두 곳은 1차 필기 시험, 2차 실기와 면접을 거쳐서 선발하게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재 법원에서만 약 700여 명 정도의 속기사 공무원이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법원 쪽에서 선발이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듣다 보니까요. 저도 조금만 어렸다면 한번 도전해봤으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빼놓을 수 없는 얘기죠. 연봉 얼마나 되나요? 네,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속기사 연봉은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일하는 9급 속기 공무원은 타 직렬과 마찬가지로 급수별 호봉제를 따라서 공무원 9급 1호봉인 1,700에서 2,000만 원대 사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속기 공무원이라고 해도 절대 다 같지는 않습니다. 어느 기관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또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아르바이트에 따라서도 천차만별인데요. 검찰 속기사 같은 경우는 초봉이 약 200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의회 속기사는 초봉 150만 원 정도의 초과 근무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법원 속기사는 의회보다 보수 수가 높은 편인데요. 9급 속기 서기부의 월급이 5년차 기준으로 월 200만 원 가량 되고요. 검찰 속기사는 월 180만 원에서 거기에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고 합니다. 마지막 프리랜서로 활동하게 되면 협회 규정 요금에 따라서 시간당 36만 원을 받게 됩니다. 네, 속기 공무원뿐만 아니라 속기사라는 직업 자체도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에 속기사를 필요로 하는 곳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2014년부터 시행된 공무원법 개정으로 인한 속기 일반직 신설로 이 공무원 취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건 물론이고요. 공공기록관리법 제정으로 인해서 속기록 작성이 의무화되면서 기존에 속기사가 없었던 곳들도 새롭게 속기사의 채용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모든 지상파 방송의 자막 방송 의무화 등으로도 이 방송에서도 속기사 인력의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하니 진출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야말로 직업계의 블루오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속기사에 관한 따끈따끈한 채용 정보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채용 정보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특별시 SH공사에서 속기사 분야 등 전문직 4명을 공채한다고 밝혔는데요. 속기사 분야는 회의록 녹취, 속기 및 각종 회의 관련 사무 지원 업무를 전담하게 된다고 합니다. 원서 접수는 이달 13일까지고요. 서류 및 면접 심사를 거쳐서 7월 초에 임용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찾아라 히든 공무원, 오늘의 핫키워드는 공무원 못지않은 조건을 갖췄지만 공무원보다는 조금 되기 쉬운 직업계의 블루오션 속기사였습니다. 강설희 아나운서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 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